아이, 기획서죠. 저 성민님, 일 시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줄 수 없나요? 아니, 씨, 기획서가 있어야 어? 개발을 하든 레츠 시키를 하든 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빨리 내놔. 아니, 6주년이랑 주식이랑 합치라니. 아이, 빨. 인사평가만 좀 볼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면 알지? 내일부터 실업급여 받는 거야. 처신 잘하라고. 어이, 성민. 고맨 어서 오고. 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아, 오찬이가 킹받게 하잖아. 나보다 연식도 낮으면서. 아. 종목 하나 추천해줘. 아, 좋지. 하나 추천해봐.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지? 아니, 성민님, 회사에서는 주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6주년 이벤트 조사라서 괜찮아. 신경 끄고 기획서나 써. 이렇게는 못 살아. 이건 내가 기획한 거라고. 이 나쁜 사람들. 내 이벤트에서 당장 손떼! 산남네. 호이 다주어 다주어 호이 컨트롤 Z 깐깐비야. 역시 컨트롤 Z야. 성능 확실하구만.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차라리 그냥 잘라달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 삭제해줄게. 아, 걱정마, 다른 기획서들도 금방 삭제해줄 테니까. 아니, 뭐야! 호의가 계속되면 모질코인 줄 안다는 말은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차님! 어째서 감히 배신을? 오차님에겐 이래저래 늘 신세를 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노래를 불렀던 소중한 전우니까요. 요호호호호! 오차님, 받으세요! 어이, 저건 5주년 이벤트에 두고 온 거 아니었냐고. 아,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1년 만이구나. 기나긴 핍박과 모멸의 시간이었다. 고맙네, 의창쿵. 이제 아무 오찬으로 돌아갈 때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님, 이번에 6주년 이벤트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주식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성민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또 경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저 종목 하나만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아, 이거는 진짜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요? 네. 아, 자, 네,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 조성민이